안산 월피동에 가격 괜찮고 구조 괜찮은 푸른의 거실이에요. 안산 월피동에 가격 괜찮고 구조 괜찮은 투룸의 주방입니다. 안산 월피동의 안방인데요. 붙박이장과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이에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신축 빌라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며 인근에 신안산선 성포역이 2024년 개통 예정이라 서울까지도 빠르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교통 호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투룸, 포룸, 복층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고요. 향후에 성포역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입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여기가 실내 현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툴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실내 현관이 성인분 4명 정도가 서 있을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이쪽에 있어요. 템버보드 스타일의 타일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자,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의 3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투룸의 중문치고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나오고, 자, 이쪽 벽면 쪽 비춰주시면은 일괄 호등 버튼까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불을 한 번에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버튼이죠.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투룸 거실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이고요. 자, 거실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거실 폭이 4m가 나옵니다. 자, 투룸 거실 폭이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거죠. 엄청 넓은데요? 그렇죠? 자, 위에 보시면은 삼성 빌트인 에어컨도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보이시죠? 네. 그리고 메인 조명이랑 간접 조명도 잘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자, 거실 창은 예림 샤시로 되어 있고, 밖에 보시면은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생 자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위치겠죠.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보이겠는데요? 그 정도까지? 자, 거실 보셨고요. 이제 제가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 수납 공간 괜찮습니다. 자, 이쪽에 전기 쿡탑이 3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메리푸드 있고요. 이쪽에 대형 싱크볼에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고, 식기 건조대까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필요하실 텐데, 냉장고 자리는 이쪽 공간에 배치를 하시면은 괜찮은 공간이고요. 아니면은 이쪽도 괜찮겠네요. 동선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리고 앞쪽에는 메인 욕실도 있거든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화이트 톤 금장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양변기 세면대, 젠타일 선반에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제 뒤쪽으로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가 일체 들어가 있고요. 토너 선반 두 개에 환풍기까지 있을 건 다 있는 깔끔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투룸 중에서 제일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이쪽이에요. 자, 여기가 투룸의 제일 작은 방, 2번 방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모습이고, 바닥은 강마루예요. 자,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2m 20 나오고요. 자, 이쪽은 2m 60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괜찮은 2번 방 되겠고요. 채광 환기창 역시 잘 들어가 있고, 앞에 막힘도 없어요. 자, 이쪽 공간은 어린 자녀방은 물론이고 드레스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시겠고요. 자, 이제 2번 방 오셨고, 바로 옆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좀 옵션이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붙박이장이 보이실 건데, 침대나 화장대 같은 것만 배치하시면은 안방 여유 있게 쓸 수 있고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 길이가 2m 50 나오고요. 자, 이쪽 길이가 3m 70이 나옵니다. 자, 붙박이장 길이를 재볼까요? 자, 이쪽 붙박이장 길이가 2m 70이 나오기 때문에
9자 정도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수납 공간도 아주 괜찮은 그런 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침대나 뭐 화장대 이런 것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열어볼까요? 오시면은 자, 여기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와 수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설치하시면 딱 괜찮은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밑에 쪽에도 수도가 또 나와 있어서 물 청소 같은 거, 뭐 손빨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삼성 빌트인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었는데요. 위치적으로 병원, 마트, 관공서 같은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고요. 향후에 신안산선 성포역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입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현장입니다. 분양가는 투룸 기준 2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포룸과 복층도 있어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마티비 봉준이었습니다. 봉준!